대처리 펼 준비. 드론 정찰하면서 12 앞마당 간 것으로 보이고, 예, 변형태 선수는 베럭스를 입구 지역 쪽에 바짝 붙여서 지은 게 아니라 커맨드 센터 주위 쪽에 그냥 지었거든요. 예스 근처에. 빠른 저글링 러시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그가 테란 상대로 뭐 2대2 동점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저그 유저들이 좀 힘들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자, 확인했고요. 위치.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공식전에서 저그전 그리고 이제 테란전이 성적이 좋지 않아요. 네. 예, 베럭스 못 내려앉게끔 그 베럭스 예. 내려앉을 만한 자리에 드론이 계속 이제 회방을 놨었습니다. 네, 커맨드 네. 센터 가져갑니다. 변형태 선수가 빠른 저글링 러시에 대한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뭐 SCV를 정찰을 해보니까 그런 의도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베럭스에 띄워버리고 띄워서 입구 지역 쪽에 바짝 붙여서 내려앉히고 과감하게 앞마당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드론도 나왔었던 전장이라 저런 플레이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변형태 네. 선수 해처리 3개 방문기. 네, SCV를 지금 계속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이 빠르게 공격을 서두르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저글링이 몇 개나 튀어나오는지를 꾸준하게 보면서 이제 머린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바꿔주겠죠. 네, 드론 튀어나왔고요. 예. 저글링 소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드론 앞마당 쪽에서 살짝 가봤고요. 네. 그리고 투 베럭스 올리고 있는 변형태. 아, 양 선수 모두 플레이가 자원 위주인데요. 네. 그냥 최대한 앞마당 확장을 여유롭게 돌리기 위한 그런 플레이를 양 선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변형태 선수도 배짱 있게 SCV 정찰로 이제 꾸준하게 SCV 정찰을 해 가면서 상대방의 저글링 숫자 눈으로 파악하고 예, 벙커를 지을지 안 지을지에 대한 여부도 아주 잘 판단을 했습니다. 예. 벙커 값까지 쓸데없이 뭐 그러니까 상대방의 저글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은 해처리가 뭐 펴졌기 때문에 예. 네, 머리는 커맨드 센터 뒤쪽으로 그리고 입구 쪽으로 좀 옮길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입구 쪽으로 와 있습니다. 예. 저걸 변형태 선수 SCV가 아까 잡혔었나요? 그 전찰 SCV가 있었던 걸로. 예, 입구 쪽에 있다가 잡힌 것 같네요. 예, 잡게. 예. 그러면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건데요. 붉은색이 사라졌고요. 예. SCV 한 번 더 보내서 시야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발업돼서 언제 저글링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앞마당에 드론 숫자가 확 늘어나지는 않았거든요. 네, 다섯. 예, 아까 여섯이었는데 건물 딱 짓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발업될 타이밍이라 바로 됐어요. 예, 적은 건 아닙니다. 자, 머린... 예, 이러면 거의 비슷한 싸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머린 여덟. 아, 자, 강등을 내려가고 예! 있어서. 아, 근데 매딕이 나오렸습니다. 아, 시합. 머린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도 매딕이 합류된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서 예. 뭐 진짜 완전히 경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방심했어요, 변형태 선수가. 오, 예, SCV가 한번 잡혔을 때 두 예. 번째 SCV를 또 보내면서 확실하게 상대 상황을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을 놓으면서 앞마당 지역에서 급습을 당했고 데미지를 꽤 입었죠. 앞마당 커맨센터가 지금 이 타이밍에 떠다닐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테란이 생각해온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었어요. 내려옵니다. 쫓아내고 있는 변형태. 그리고 박문기 선수가 상대방의 어떤 그 방심을 잘 찔렀다. 네,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SCV가 지속적으로 안 오니까 안 와? 내가 뭐 하는지 감으로 플레이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듯 과감하게 그냥 돌파해서 머리 숫자를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예. 네, 좀 박무기 선수가 할 만한 페이스를 접어들었습니다. 자, 엔지니어링 베이 가동 중. 그리고 스파이어 일단 나갔어요, 병력은. 본진 안에 이제 당하고 있으면서도 머린이 그러니까 저글링에 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베럭스는 계속 짓고 있었기 때문에 3 베럭스는 이제 완공이 됐고 일단 이런 타이밍에 머린 숫자를 좀 줄였기 때문에 멀티를 좀 안심하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네, 그러지 말라라는 듯 병력이 일단은 바깥쪽에 나가 있습니다. 성과별에서 네. 2개 네. 짓고 있습니다. 스파이어가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무기 선수가 뭐 약간
트러블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스파이어 완성 타이밍이에요. 뭐 하지만 분명히 머리 시절이 두려웠었고 상대가 3배럭까지 늘리면서 뭐 병력 재생산 이후 과감한 진출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병력이 잡히지 않았을 때보다는 변형태스럽게 플레이하기 좀 부담이 있죠. 자, 터렛 공사 들어갑니다. 변형태. 그리고 바깥쪽에 나왔던 병력도 지금 회구를 했고요. 예. 일단은 미탈리스가 맞을 준비를 하나요? 그리고 12시 쪽에 해처리, 박문기, 도합 4개. 대기하고 있는 변형태 선수의 병력. 뮤탈리스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박문기 선수는 상대방의 이제 상황을 뮤탈리스크 견제로 확인하면서 뮤탈리스크에 집중하는 체제보다는 이제 발빠른 체제 변화, 네, 다른 지역 3개스가 돌아가니까 발빠른 체제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석적으로 경기를 이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러커까지 보유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변형태 선수가 앞마당 지역에 데미지를 좀 이웠었다거나 하나 머리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거나 하나 한 방에 깎는 강력함을 바탕으로 박무기 선수의 병력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네. 예. 이게 지금.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3배럭은 지금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뭐, 그러니까 테크상으로 건물을 짓는데 병력은 좀 줄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3배럭스를 포함한, 그, 짓는 타이밍이라든가 혹은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아주 늦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박문기 선수도 뮤탈스크로 계속 찌르면서 그냥 러커를 보유해서 이 병력들이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12시가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고요. 네, 자, 공이 끝났는데요. 네, 나가는 병력 이런 식으로 계속 붙잡아주는 플레이들 좋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 박문기 선수 뮤탈리스크 컨트롤 예, 지금까지 보여준 컨트롤은 괜찮아요. 네. 네, 변형태 선수가 또 이제 병력을 양분하면서 과감하게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저 병력이 한번 잡아먹히면 변형태 선수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변형태 선수라고 할지라도 자 여기저기 스캔을 뿌려보고 있는 변형태 SP까지 같이 움직이네요. 자 계속해서 발걸음을 좀 잡아보고 있는 네. 박문기 네 센터에서 뮤탈스크를 마주쳤기 때문에 뮤탈스크의 위치를 파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을 더 모아가지고 12시 쪽에 만약에 수비가 좀 단단하다면 이거는 예, 바로 가서 두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에그 상태 그리고 성큰 하나가 지어져 있는데요. 예, 중간에 커트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력은 이미 올라간 맞나요? 병력이고요. 아, 예, 맞네요. 예, 중간에 한번 한번 위치를 봐서 끊어주면서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러커 도망가 빠져 들어오고 있는 변형태 선수. 자,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러커의 공격을 피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변형태. 그리고 추원 병력. 예, 예. 변형태 선수 특유의 공격성을 바탕으로 계속 뭐 데미지를 주려고 하고 있긴 한데 박문기 선수가 잘 맞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그렇게 머린들이 올라간 타이밍에 위쪽에 이제 만약에 해처리라도 깨졌으면은 그것은 큰 데미지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러는 동안에 깨스 모아서 한꺼번에 러커가 거의 부대 단위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열한 판이라 완전히 진짜. 예. 이렇게 되면은 머린만으로는 이제는 안 되죠. 한방 명령이 나와야지. 네. 그렇죠. 자, 다세 러크가 보유되고 있는 박문기 선수인데 뮤탈리스크도 많이 줄지 않았어요? 박문기 선수가 자원관리를 그만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 저는 순간적으로 설마 히드라 러커를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예, 히드라가 다수 생산된 것을 보고. 네,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글링과 러커 다수 그리고 하이브 업그레이드를 갈 것 같고 변형태 선수가 센터 지역의 병력을 빼야죠. 예. 센터 지역에 과감하게 병력을 배치시켜서 어쨌든 러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런 플레이는 정말 좋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쉽지는 않아요. 네. 예. 3캐슬을 너무 안전하게 먹고 있고 게다가 러커 다수가